문제 미리 보기 특강 그죠 급속 파악하는 거 이번 시간에는 그죠 다섯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간 특강 다섯 번째다 그죠. 뭐라고 하면요 이번 시간에는 그죠 원하고 원자죠. 원이 뭐가 되고 단수가 되고 그죠 원자는 복수가 된다. 얘는 가르쳐서 그죠 우리가 보통 보다 그죠 부정대명사라고 명한다 그죠. 부정대명사 그럼 이 부정대명사의 특징이 무엇인지 비교하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정대명사가 아닌 거 그죠? 이시면 뭐 데이가 되겠죠? 그죠? 뭐 히가 있으면 그죠? 데이 뭐 이런 거 쉬 이런 것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죠?를 보고 싶은데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 소녀는 공원을 방문할 것이다. 그러면 히라고 적었잖아요. 그 뭐다? 이 더부터 보이까지가 뭐가 됩니까? 히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원이라고 적으면 어떻습니까? 그 보이에서 그죠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요 보이만 가지고 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여기서 히는 뭐가 됐습니까? 더부터 보이까지죠. 그러니까 관사부터 그죠. 관사부터 어디까지 그죠. 이 명사까지를 다 그죠 묶어서 히라고 쓴 거죠. 그래서 뭡니까? 요 관사와 명사에 들어와야 될 형용사가 여기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은 영어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nice he 그죠? bad he 이런 말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원은 뭐가 되냐면 이 명사만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the kind one 친절한 사람, 친절한 것 이렇게 하나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뭐가 나올 수 있다? the도 올 수 있고 형용사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반해서 he 같은 이런 식의 정대명사 그죠? 뭐 이걸 부정대명사라면 그죠? 생략된 말이겠죠. 정이란 말은 이 정대명사들은 뭐가 된다? 그렇죠. 앞에 뭐도 쓸 수 없고 관사를 쓸 수도 없고 형용사가 사용될 수도 없다. 그죠? 그리고 또 가끔씩 이 보면 이런 거 있죠. 그죠? it하고 원을 구별하는데 그죠? 앞에 나온 것은 it. 그죠? 앞 처음 나온 것은 원.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 the 명사가 나오면 it을 쓰고 명사가 나오면 그죠 원을 써라 이런 식으로 설명되어 있는 책이 있는데 그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어떻게 가냐면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너는 샀다 하나의 펜을 샀다 그 펜은 잘 써진다 그죠 중간동사 기억나시죠 송트러스 이렇게 부사가 나오면 그죠 굳이 이렇게 is written이라고 쓰지 않아도 그죠 된다는 거 그죠 중간동사 기억나시죠 자 보시면 지금 그 펜은 잘 써 그 펜이 뭡니까 펜이 되겠죠. 이때는 더 펜이 되고 나는 사고 싶다 하나의 펜 이 펜을 너한테 사는 것이 아니고 저도 가게에 가서 나도 가게에 가서 그 펜을 사니까 이때는 어 펜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들을 보면 가지고 보시면 뭡니까 너는 샀다 하나의 펜 그 펜을 다 쓸 때는 뭐다 이렇게 it을 써야 되죠 바로 그거니까 근데 나는 하나 사고 싶다니까 이때는 뭐가 된다 I wanna buy one이 되는 거겠죠 그죠 너는 샀다 하나의 펜은 너는 잊어버렸다 그 펜을 그죠 너는 샀다 그 펜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것은 it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시겠죠, 그죠? 실제로, 그죠? 구별하는 거. 또, 우리 실제로 시험에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오겠죠. 너는 원하니, 그죠? 멋진, 뭐가 됩니까? 이시 안 되죠? 이는 정대니까 원을 써야 된다, 그죠? 요런 식으로. 요런 식의 문제가 되었을 때, 그죠? 특히, the nice it 안 되고, the nice one이 된다. 이렇게 줄쳐져서 맞는 거냐, 틀린 거냐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에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그죠? it하고 원하고 구별하는 거. 어떻게 구분하신 거 아시겠죠? 바로 그것, 그것을 바로 지칭하면 뭘 쓰고, 그렇죠. 어떻게 쓴다고? 요렇게 it을 써주면 되고, 그죠? 그와 같은 것, 그죠? 그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것이 될 때는 망한다, 그죠? 원을 요렇게 써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구별하시는지 아시겠죠, 그죠? 네, 감사합니다. 요렇게 해서, 그죠? 우리 특강 다섯 번째 헷갈리지 마시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